2022년도 12월 셋째 주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루하루 어느 때보다 아주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이 어느 면에서는 잘 채우고 또 어느 면에서는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오늘 아주 소중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저 위에 있는 재영이 형제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우리 재철이 형님 둘째 형님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환영의 박수를 아주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장례식 때 뵀던 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마 이번에 우리 재영이 형제가 말씀할 때 오셔서 같이 동참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15년 전에 제가 그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한성희 형님이 딱 저를 보더니 잘 돌아왔다 이 얘기를 딱 하셨거든요. 그때의 그 기억이 딱 납니다. 그때는 영관이가 그때 그 저기 큰아빠 왔는데 라고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제가 나가서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제 동생이 이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교회가 있었던 사람인데 항상 그 마음은 있었지만은 오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재영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전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사실 아까 저 자리 형 옆에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 앞을 딱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왜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이렇게 형제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막내 김재영입니다. 목사님과 형제자매들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서 제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이겠죠. 오늘 큰 형과 둘째 형과 제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둘째 형님이 교회에 몇 번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같이 하기가 참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세 형제가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지나간 것들은 다 끝났다. 이제 거기 우리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판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하고 결의를 맺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밤에 저한테 그때 헤어지고 나서
우리 형이 집으로 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갑자기 전화, 만나는 인재영방 만났는데 왜 또 전화를 했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큰형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라고 했던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원초적인 말이죠.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너무 평화롭대요. 그러면서 자기 좋다고 계속 들어보겠다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수요일날 제가 교회 앞에서 얘기할 때 우리 형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워 보인대. 아름다워 보인다. 너무 원초적이지 않나요? 뭘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귀가 바뀌고 눈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귀가 바뀌고 어떻게 눈이 바뀝니까? 내가 우리 형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형은 지금 교회 온 지 일주일 됐어요. 딱 일주일. 그런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눈과 귀가 바뀌었는가? 오늘 제가 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형한테 내가 허락 안 받고,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 세 형제 카톡방이 있는데 토요일 날 그렇게 우리 만나고 헤어지고 도원 결의를 맺고 나서 일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아침 새 피조물 편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위에서부터 이제 듣는 거예요. 새 피조물 편을 듣고 있는데 판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이거 착각인가? 아, 착각 아니죠. 착각 절대 아니죠. 12월 12일 월요일, 나의 거품이 빠지니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진 인생이라. 오 주여. 이게 제가 그날 듣고, 그날 말씀 듣고 내가 깨달은 말입니다. 나는 거품이 지금 가득 차 있었는데 거품이 빠지고 나니까 내가 땅바닥에 쥐염, 저기 돼지우리에 코를 차박고 지금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내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더라고요. 거품이 빠지니 난 땅바닥에 엎드려진 인생이라. 12월 13일 화요일 아침,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창세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집은 완전 바닥에서부터 지어야 합니다. 다시 살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거듭나려면 거기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곳이 반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고 본토입니다. 우리 형님은 지금 고향에 온 거예요. 고향, 아버지 집을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콱콱 꽂힙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말씀이 왜 이렇게 잘 들리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정상이구나. 아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형님하고 똑같이 하나도 다른 거 없이 교회 처음 온 사람처럼, 말씀 처음 듣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아담이 동산 밖으로 나오니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수족관에서 물을 빼버린 물고기 같이 살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형님은 동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따끈따끈하죠. 금요일 아침, 말씀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복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형을 만나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가 역사도 오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교회에 왔다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도 다른 게 없이 우리가 한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전에도 제가 앞에서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소개를 하면서 왜 형님의 귀가 열리고 왜 눈이 띄어지는가, 어떻게 이 비밀한 세계가 단번에 한 번만에 이렇게 딱 보이는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렸으면, 말씀이, 자, 아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형님이 아직 태어난 지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대변을 해드린 건데, 사실 저도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는 거 말고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새 판이 왔고 새 시대가 왔고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잘 인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명약관화하게 보시겠지만 선악이 빠진 생명의 세계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온전하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국선 자매 부부가 오늘 진해에서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나와서 인사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같이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네, 처음 뵙는 분이지만 네, 앞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인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재영이 형제 삼형제가 하는 걸 보면서 여기 이국선 형제입니다. 그리고 자매되고 그래서 좋은 발걸음, 오늘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여러 형제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사만. 이 사람은 저도 그렇고 이 사람은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오는 날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뭐 오늘 처음 이렇게 발걸음을 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라는 걸 잘 모르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나온 자매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해서 앞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게 시간이 좀 길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좀 늦어지신다고 해서 제가 좀 여유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저기 진주 교회 식구들 아홉 분인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저께 우리 윤종섭 형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오후 5시 반에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 참석차 오셨다가 교회 앞에서 인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